예, 2월 2일 목요일 중학교 2학년 쪽지 시험 예고입니다. 예, 이 중학교 2학년 팀은 지금 14과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죠. 오늘 수사가 끝나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가 무슨 지가 어마어마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자, 시험은 14가 C라고 돼 있는데, 자 갑시다. 관계부사 전에 했던 거를 먼저 쭉 봐야 되니까. 홀수 3의 배수가 시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뜻을 불러줄 겁니다. 아니. 자, This was the stage를 불러주실 거고, I met John on the stage를 불러주실 거야. 그럼 너희는 3번 문장을 쓰는 거예요. 해석까지. 4번의 두 문장을 불러주시면 너희는 6번, 3의 배수, 6번 문장을 쓰는 거야. 예. 아, 이거부터 해야겠다. 온이치 쓰시고요. 온이치 뜻 쓰세요. 에디치 쓰시고요. 밑에 쓰는 거 쓰세요. 이니치 쓰시고요. 밑에 쓰는 거 쓰세요. 거기에 줄 맞춰서 요거 쓰고 여기 자리에 요거 쓰는 거고. 요거 옆에 요거 두 문장 불러주면 요거 쓰시는 거고. 요거 옆에 요거 두 문장 불러주시면 요거 쓰시는 거고. 에디치 쓰세요, 밑에. 두 문장 불러주시면 이거 쓰는 거야. 오니치 두 문장 불러주시면 이거 쓰는 거야. 이니치 밑에 쓰시고요. 요두 문장 불러주시면 이거 밑에 쓰는 거야. 포이치 밑에 쓰세요, 뭐. 이두 문장 불러주실 거야. 그럼 이거 써야 돼, 21번. 여긴 안 해요. 야, 신난다. 뭐 신나는 일이 있겠니? 여기 있죠. 329페이지에 있는 그것이 방법이었다. 내가 좌안을 만났던을 여섯 가지 쓰세요. 그대로 쓰셔야 돼요. 여섯 가지 쓰세요. 끝나는 말이 다 좌안으로 끝나는데 맨 끝에는 인으로 끝나는 게두개 있네요. 여기는 세 맞췄지? 준혁아 얘기해. 믿을 놈이 쟤밖에 없어 세상에. 어휴. 그렇게 하는 게 관계부사고요. 복관사. 아, 센거한 거라니까 이거. 니네가 지금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자, 해석을 불러줄게요. 누구라도 행복한 사람은, 321페이지에는 핸드아웃입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또한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를두 문장 쓰세요.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난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해석 있잖아, 다. 여기 해석 쓰라고 그랬잖아, 다, 그리고. 두 문장 쓰세요. 네가 자전거를 언제 타더라도 조심해라. 두 문장 쓰세요. 앞으로 가야지. 야, 전에 봤는데요? 또 보는 거 아니야. 또 보는 거야. 두 문장. 미션 임파서블이 중요해서 저러는 갑다야. 맞아요. 그 다음 가자. 자. 318페이지. 이것은 내가 조사하는 그 남자애다. 이것은 내가 찾는 남자, 그 남자애다. 3번, 4번 보고요. 저기로 가세요. 얘는 계속 보네, 희한하게. 예. 이것은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난 해결책을 찾는다. 지겨워요. 왜 계속 봐요? 계속 봐야죠. 가자. 316페이지의 계속준비법입니다. 요 문장 갈게요. 좌안은 항상 소풍들에 넣는다. 소풍 행사들에 넣는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 소풍이라고 하면 되지. 소풍 행사는 뭐냐, 이거? 지워야지, 행사, 이거. 야, 또 뭐냐, 이거?
아니, 그 정도만 합시다. 그 저기 관계부사 그게 많이 했으니까 그거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 그거로만 단어 저 시계로 15분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맞추고 15분이 안 돼 있으면 단어까지 보시는데 아마 15분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거까지만 보시고 만약에 15분 넘어가면 단어 보지 마시고 안 넘어가면 단어 보시고. 자, 한 2분 있다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쪽지 위에 그 2월 2일 날짜랑 이름 써주세요. 2월 2일 날짜랑 이름 써주세요. 자, 첫 번째 323페이지 관계부사 핸드아웃 1번 문장 두 문장 불러줄 테니 두 문장 쓰면 됩니다. This was the stage. 한 문장. I met John on the stage. 자, 이거랑 같은 뜻 문장 두 문장 쓰세요. 1번 불러드렸으니 3번. 네. This was the stage. 한 문장. I met John on the stage. 지금 방금 불러준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총 세 문장. 아, 네 문장. 네. 채점할 거는 3번 두 문장 채점하겠습니다. 'This was the stage. I met John on the stage.' 앞부분은 똑같으니까 그냥 중간 부분에. 네네. 그 갖다 쓰고 두 개로 나눠서 써도 됩니다. 됐어요. 아니요, 뜻 안 써도 됩니다. 한국어 안 써도 돼요? 네, 한국어 안 써도 됩니다. 아, 근데 3번에서 그 뜻 쓰는 거 두 개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썼던 거는 관계부사 중에서 on which였고 왼쪽에 표시해 주세요. on which라고. 온 위치라고 표시해 주세요. 자, 다음 왼쪽에 at which라고 칸 나눈 다음에 at which라고 칸 나눈 다음에 그 밑에 한국어로 필기 있는 거 써주면 됩니다. 우리 온 위치도 돼? 온 위치는 뭐 딱히 네. 없긴 한데. 네. 그 at which 옆에 4번 문장 This was the house 한 문장 I met John at the house. 무엇이요? 네? 아까 전 문장 전 is가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네, was이었어요 다. 네. 4번 This was the house. 한 문장. I met John at the house. 이것도 똑같이 두 문장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문장에서 뜻 쓰는 거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왼쪽에 in which 쓰고 밑에 한글로 필기되어 있는 거 in which 쓰고 무슨 장소 이렇게 필기되어 있는 거 쓰고 옆에 7번 문장 This was the city 한 문장 In the city, I met John in the city. 다시 This was the city. 한 문장 I met John in a city. In the city. 이것도 두 문장으로 뜻이 같은 두 문장으로 써주면 됩니다. 두 문장도 뜻 쓰는 거, 한글 뜻 쓰는 거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에 at which 쓰세요. at which. at which 쓰고 밑에 무슨 시간. 무슨 시간이라고 필기되어 있는 거 적어주세요. 그리고 10번 문장. 5 PM was the time. 한 문장. I met John at the time. 한 문장 다시 5 PM was the time 한 문장 I met John at the time 한 문장 이것도 뜻이 같은 두 문장으로 각각 써주세요 그리고 한글 뜻도 될 수 있으면 써주세요. 다음 이번엔 on which 써주세요 on which 쓰고 이것도 무슨 시간 밑에 무슨 시간 한글로 뜻 써주시고 Friday was the day 한 문장 13번 문장 Friday was the day 한 문장 I met John on the day Friday was the day. 한 문장. I met John on the day. 두 문장으로 써주세요. 한글 뜻도 될 수 있으면 써주세요. 자, 썼으면 밑에 이번엔 in which 써주세요. 이것도 무슨 시간? In which 무슨 시간? 16번 문장
2015 was the year. Was the year. 2015 was the year I met John in the year. 2015 was the year 한 문장 I met John in the year. 두 문장 써주세요. 이거 썼으면 밑에 마지막 for which, for which 써주세요. 네. 넘어가도 되나요? 네. 썼으면 이번에는 왼쪽에 for which 써주세요. For which. For which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For which. 자, 쓰고 19번 문장 for which 옆에 destiny was the reason 한 문장 I met John for the reason. 다시 destiny was the reason 한 문장 I met John for the reason. 문장 써주세요. 쓰면 칸 치고 329페이지 칸 치고 329페이지 지금 불러주는 문 해석 일곱 문장으로 각각 쓰시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조언을 만난 방법이었다. 일곱 문장이요? 아, 여섯 문장이네요. 여섯 문장으로 쓰면 됩니다. 그것이 T로 시작하는 거예요? I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T로 시작합니다. 저것, 저것이 내가 존을 만났던 방법이었다. 일곱 문장 다 안 써도 되고 그 공통되는 거 하나만 쓴 다음에 다른 것만 나눠서 써도 됩니다. 공통되는 거는 하나만 쓰고 다른 것만 나눠서 쓰면 채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문장 다 안 써도 됩니다.
여섯 문장. 여섯 문장.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다음 321페이지 칸치고 321페이지 복권사 핸드아웃 1번 문장 해석 불러드릴 테니 영작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행복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행복해하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 두 문장으로 써주세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 또한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자, 이거 쓸 때 첫 번째 문장에 플러스 불인지 플러스 완인지 써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해석 하나 뜻 쓰는 거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총몇 단어? 8 단어요. 네. 행복한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 것이다. 첫 번째 문장은 8단어예요. 네, 다음 3번 문장, 2번 문장.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다. 그가 누구이든지 누구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만나고 싶지가 않다. 이것도 두 문장. 두 문장으로, 뜻이 같은 두 문장으로 써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 완전문인지, 불완전문인지 쓰는 거 하나. 두 번째 문장에, 네모 그리고 밑에 뜻 쓰는 거 하나 있습니다. 네.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다.
다음 7번 문장. 7번 문장. 언제든지 너가 자전거를 타더라도 조심해라. 언제든지 너가 자전거를 타더라도 조심해라. 자,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에 몇 형식 불완전문, 몇 형식 완전문. 둘 중에 하나 쓰는 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꺽쇠 치고 뜻 쓰는 거 하나 있습니다. 다시 너가 언제든지 언제 자전거를 타더라도 조심해라.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320페이지. 네. 종이 한 장이요. 칸 치고 320페이지. 뜻 불러줄 테니 이것도 쓰면 됩니다. 저 건물 앞에 서 있는 저 아이들은 그 유명한 가수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이 K로 시작해요, C로 시작해요? K로 시작합니다. 자, 다시 그 순서대로 해석하면 저 아이들 저 건물 앞에 서 있는 저 아이들은 그 유명한 가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빌딩이요. 네, 그 빌 아, 저 빌딩입니다. 네, 저 빌딩.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 건물 앞에 서 있는 저 아이들은 그 유명한 가수를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에 MI 표기해 주신 MI 써야 되고, 그리고 뭐뭐뭐뭐 정답 이거 줄임말 쓰면 됩니다. 그 스토브 위에 올려진 그 차주전자는 수공예로 만들어졌다. 다시 그 스토브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차주전자는 수공예로 만들어졌다. 또 필기 주신 MI 써야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동가로 하나, 꺽쇠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스토브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차주전자는 수공예로 만들어졌다. 저 건물이요? 저 건물 앞에 서 있는 저 아이들은 그 유명한 가수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도 저 아이들이에요? 네, 저 아이들.
아이들이니까 복수가 되어야겠죠?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네. 자, 다음 318페이지. 318페이지 핸드아웃 3번. 칸치고 318페이지 3번. 이것은 내가 조사하는 그 아이, 그 남자아이이다. 이것은 내가 조사하는 그 남자아이이다. 영작하면 됩니다. 그대로, 순서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그 남자아이이다. 내가 조사하는. 필기할 때 플러스 분인지 플러스 말인지 만인지 써주세요. L로 시작해요. 자, 4번. 이것은 그 남자아이이다. 내가 찾는. 이것은 내가 찾는 그 남자아이이다. 이것도 플러스 불인지 플러스 원인지 써주세요. 자, 다음. 이번엔 D번에 알파벳 D번의 10번. 이것은 그 시스템인데 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다. 다시. 이것은 그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나는 그 해결책을 찾는다. 시간 필요한 사람. 자, 이번엔 316페이지 계속적 용법 핸드아웃 칸치고 316페이지 계속적 용법 핸드아웃 7번. 뜻 불러주면 영작하면 됩니다. 조는 항상 소품들에 넣는데 그것이 우리를 짜증나게 했다. 다시. 조아는 항상 소품들에 넣는데 그것이 우리를 짜증나게 했다. 짜증나게 했다요 아니면 짜증나게 한다요? 짜증나게 한다요. 짜증나게 한다입니다. 10단어고 선택지 포함하면 11단어입니다. 그리고 다 현재입니다. 다 현재형입니다. 조는 항상 소풍 행사들에 넣는데 그것이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 필기할 때 선행사 앞 문장 전체를 무슨 취급하는지
중점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시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갑니다. 예. 여기서 빠진 게 있다고. 인에다가 전치사 표시하시고 점 찍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총 6가지. 들어갑니다. 예. 중3 때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요. 참고로 잘 나가는 불당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했을 거예요. 더웨이를 어웨이라고 써서 틀렸어요. 잘하는 애예요 되게. 기가 막, 서로 기가 막힌 거지. 보고 있으면. 더웨이 하우는 그냥 우리는 볼 때마다 그냥 습관이 들어있어서. 네. 323페이지. 예. 그냥 막 쓰는 거야. 323페이지. 더웨이 하우는 못 오는구나.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구나. 넘어갑니다. 관계부사에 주의해야 할 용법 가보겠습니다. 자, 관계부사에 주의해야 할 용법. 자, 선행사가 생략된다. 관계부사가 생략된다. 얘는 언제 선행사가 생략되느냐? 그냥. 관계부사 언제 생략됩니까? 그냥. 근데 동시 생략 불가 읽겠습니다. 동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모션을 따라해야 돼요. 써보시고요. 갑니다. 어디 가게? 빨간 펜 갖고 있어야 돼. 그래. 자, 봐봐 얘들아. 자, 이게 이렇게 손을 들어봐. 양쪽 손을 들어봐. 양쪽 손을 들어서 이게 이제 글의 순서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선행사가 있고 여기 관계부사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뭐뭐뭐 하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선행사 다음에 관계부사가 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선행사 언제 생략하냐 그러면은 선행사 언제 생략해? 따라해. 그냥 다시 올린 다음에 관계부사 언제 생략해? 그러면 너희는 그냥 그냥 따라하라고.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동시생략 불가. 그러면 불가를 따라하는 거야. 자, 니네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섞어서 할게요. 자, 선에서 관계부사가 있어요. 선에서 언제 생략해? 그냥. 관계부사 언제 생략해? 그냥. 동시생략 불가. 자, 해보자. 선에서 관계부사가 있어요. 선에서 언제 생략해? 그냥. 관계부사 언제 생략해? 그냥. 동시생략 불가. 에? 너 중3 애들 중에 따라하는 애가 있다니까. 뭐 물어보다니까 그냥 혼자 손이 올리고 이렇게. 그게 정상이야 얘들아. 주먹은 왜 쥐고 있니 넌? 자, 그래서 선행사 언제 생략하냐? 그냥 생략합니다. 관계부사 언제 생략합니까? 그냥 생략합니다. 동시생략 불가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Friday is the day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Friday is the day when I am the busiest of the week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동가로가 되는 거고요. 왜요? 부사라서 입에 익어야 된다고. 왜 말을 안 들어? 부사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건 네모가로가 되는 선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절이라고요. 뭐뭐 하는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바쁜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그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때에 the day라고 하는 애를 언제 생략하느냐? 그냥. I don't know the reason why I have to keep doing this 이렇게 됐네요. 이게 이렇게 동가로가 되고 꺽쇠가 되고 네모가로가 되고 이렇게 되고
얘가 생략되는데 그냥 이렇게 쓴단 말이야. 네, 들어보세요. 너네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실전 문법책 하다 보면 I don't know 다음에 문법선이 뭐가 시작돼야 돼? 문법선이 뭐가 시작돼야 돼? I don't know 다음에 네 가로가 시작된단 말이야, 네 가로가. 근데 지문에 보면은 얘가 없어요. 그 I don't know 다음에 why라고 하는 말이 명사절을 이끄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타동사 노후의 목적어니까. 근데 실제로는 why라는 형용사절인데 관계부사절이라 여기 앞에 선인사가 있단 말이에요.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사라지다 보니까 why부터 네모가로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종종 나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 거야. why 앞에 뭐가 생각되어 있니? 물어볼 거야. 그러면 니네가 대답 못하면 내가 이책 여기를 펼치면서 했잖아, 왜? why 앞에 생각된 거 했잖아,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밑에 갑니다. 구어체에서는 관계부사가 생략되기도 해서 Do you know the time when the newspaper is delivered? 그러니까 너는 그 시간을 아니? when부터는 문법선이 뭐라고, 서연아? 맞아요. 동가로죠. when은 꺽쇠예요. 부사라서. 예. 막 툭툭 나와야 돼요, 그냥. 자동반사, 조건반사.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관계부사가 언제 생략되느냐? 그냥. 그러니까, Do you know the time the newspaper is delivered? 그러면, 가만있어 봐.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지? 접속사 that 같은 게 생략돼서 동격인가? 왜? 뒤에 완전문이 나왔구나. 이형식? 수동태? 모든 수동태는 이형식이야. 그럼 여기 관계, 아니,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나? 이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너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니까요? 근데 얘가 when인 걸 어떻게 알아? 생각된 게 when인 걸 어떻게 알아, 태용아? 이게 대시 아니고 when인 걸, 접대도 뒤에 완전문 오잖아, 이 형식. The newspaper is delivered는 수동태니까 이 형식 완전문이니까 관계대명사는 아니에요. 관계부사가 생각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부사를 어떻게 생각된 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현아? 이게 시간 명사가 있단 말이야, 앞에. 여기 시간 명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관계부사, why나, where이나, how가 아니라, when이 생략됐는갑다. 왜? 관계부사 언제 생략해? 그냥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돼, 얘들아. 너 고등학교 문법 되게 복잡하다. 니네가 좀 있으면 이제 영작책, 고등학생이랑 영작책 할 거랑, 77이라고 하는 책을 할 텐데, 굉장히 셉니다, 그거. 그런 거할 때, 계속 반복해서, 이게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네가 잘 모르는 거야. 그 책은 내가 다른 연습생 여러 군데를 찾아봐가지고 찾은 괜찮은 딱두 권인데 그게 77하고 화이트라벨이라는 책으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고3 내내 반복합니다. 고2 여름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고3 여름까지 참. 중간 기말고사 대비용입니다. 자, 니네 가려는 고등학교 그 족보닷컴 들어가가지고 문제 다운받아서 한번 봐봐. 아니면 나한테 부원장님한테 시험지 있냐고 여쭤봐. 여기 시험지 월봉고나 불당고나 청고나 있단 말이야. 삼성고도 있고. 한번 봐봐.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지금 해야 돼요. 고등학교 내신이 안 되면 어렵다고요. 수능은요? 수능은 대비하는 수업 이거 끝나면 한다니까. 수능 대비 수업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네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식 중에 스피킹 빼고 다 해요. 꼭 기억하시고. 자, 시험에 많이 나옵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문장을 분석할 때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냥 막 넘어가네.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비교. 아니, 이건 너무 쉬운 얘기라고 했잖아요. 관계부사는 부사라서 플러스 원. 이게 도대체 관계대명사는 명사라서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이네요. 그쵸? 주어나 목적어 이 나쁜 놈들 봐봐. 뭐가요? 야, 주관대가 있고 목관대가 있으면 또 뭐가 또 있어야 돼? 보관대가 없잖아. 지금 보관대가 빠졌잖아요. 중3 책이라 그런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도 보관대는 나와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보관대를 외웠죠? 힘들게, 어렵게. 예.
이 보관대 이 문장이면 충분해요. He is not the man that he was. Was의 보호가 필요하다고요. 보관대라고요. 얘 나오면 주제 될 수 있다 얘들아. 이게 시대 곱하기 2기 때문에 주제가 된다. 옛날에 그 남자가 지금은 아니다 해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자. 복합관계부사 방금 했으니까 우리는 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however라고 하는 게 however가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들에만 쓰이며 however의 형용사, 부사, 주어동사의 어순으로 쓰인다. 그거죠. however, hi 뭐 이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형용사나 부사가 바로 뒤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가 부사절에만 쓰이며라는 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I know. 아, 여기 옆에 있겠구나. 그냥 하자. 아니다, 옆에다. 옆에 가보자. 자, 옆에 문제 가봅니다. whenever하고 whatever가 있어요. 그럼 얘는 whenever는 따라와 플러스 원, whatever는 플러스 불. 너무 쉽네요. 메이 앞에 주어가 얘죠. 얘가 답이 되는 거죠. whatever may happen은 문법선이 뭐가 돼야 돼? 도현아? 왜? 여기가 완전문 온단 말이에요. 얘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바꾸는 거야? whatever는? 어, 이거 안 했냐, 니네? 어, 그래, 그래. 준상아. 노 매터 노 매러 왓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때 whatever는 부사절을 이끄니까. 내려가 볼게요. I feel scared. 그럼 얘가 꺽쇠가 되는데 둘 다 꺽쇠예요. 해석해야겠네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요. 언제 뭐뭐 내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나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구나. 그러니까 whenever가 맞는 거고요. However, wherever 얘도 예, 내용으로 푸는 거네요. 어디를 가든 이렇게 되겠죠. 4번 whoever, whenever는 whoever는 플러스 뭐야? 불 명사잖아요. whenever는 플러스 one. 어? 어디서 네모가로가 닫혀야 되는 거야? 뭐 다음에 네모가로 닫아야 돼? 소연아 게임에서 닫아야겠네요. 뒤에 완전문이야 불완전문이야 제아야? 요 빼면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요. 누가 그 경기를 이기든지 간에 2만 달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때 후회보는 뭐랑 같은 말인 거야 그러면은? 제아야? 에? 꺽쇠일 때 노메로 아니냐? 네모가로면 anyone who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저거 시험에 나와. 저건 중간기말고사에 나오는 거야. whatever냐 however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꺽쇠가 될 테 같고요. 왜냐면 카마가 있으니까. 여기가 완전문이 나왔다고요. 여기가 불완전문이 나왔으니까 나왔잖아요. However good it is 이렇게 해서 옆에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however가 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부사라서 이렇게 갑니다. 밑에 것도 내용으로 푸는 거라 이건 됐고요. 여기다가 써줄까? 저기다 써줄까? 여기다 써줄까? 여기다 써줄게요. 요거 됐으면은 얘는 no matter how가 될 테고요. no matter 해봐. matter no matter how. 아, 지금 따라해. 나중에 어색하게 발음하지 말고 no matter how 갑시다. however는 양보를 할 때는 부사절만 쓰인다 그래서 I know however I she did it.
이런 문제가 나와요. I know how, however she did it. 이렇게 나오는데 답이 뭐라는 거야, 준혁아? How? 그렇지, 그렇지. 틀렸어. How? How? 어떻게 맞지? 대단한데? 왜 how가 네모가 how가 답이 되느냐? However는 뭐에 맞아요? 얘는 부사자밖에 없어. 문법은 뭐 해야 돼? 여기서부터? 이게 돼야 되잖아, 이게. 제 how는 부사라서요. 뒤에 완전 문화요. however는 부사 아니니? 그걸로 해결 못 해. how는 명사절을 이끌어요. I know. I can know it. However, seriously, you keep it. 야, 그냥 바로바로 문장 만드는데 막 툭툭 나오네. 난 혼자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뭐라는 거야, 승우야? 그렇죠. 왜, how, ever야? 부사절이에요. 얘가 꺽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however, slowly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네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how는 명사절. however는 부사절.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로요? 문장 단어들은 좀 더 어려워지겠지만, 기본은 how냐 however가 맞냐는 잘 안 나와요. 나오면 고2 고3 돼야 나와요. 너가 지금 복합관계사라는 거를 의외로 쉽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예, 고등학교 가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when을 구별하는 거하고 저거 하게 되니까 what, 저거는 예, 여기다가 다 해결할 수 있으려나요? 자, 갑시다. 자, 복잡하겠네. 여기 복잡하겠죠. 그냥 사진 정리하는 걸로 가자. 자, 여기다가 사진 정리할 겁니다. P328 통째로 다 T고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자, This is the university which where I want to study. 이것은 대학교인데 어떤 대학교야? 예, 내가 답이요. 되게 골치 아파져요. 봐봐라. 스터디가요. 자동사도 있고요. 타동사도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다는 뜻도 되고요. 뭐뭇을 공부하다는 뜻도 돼요. 아, 웬만한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다 그랬잖아. 답이 뭐야, 소연아? 너 왜 나랑 눈 마주쳤어? 그러니까 너한테 찍어서 얘기하잖아. 답이 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봐.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얘가 자동사면 문장이 끝난 거니까 뭐가 답이야? where이 답이에요. 이게 타동사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가 답이야? which가 답인 거야, 얘들아. 그렇잖아. 답이 뭐야? which가 만약에 맞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가로 안에, 어차피 둘 다 동그라미 가로인데, 동그라미 가로 안에 원래 문장 어순이 뭐냐? which가 맞으면 I want to study the university란 말이야. 그렇지 않니?
Where이 맞음. Where은 뭐로 바꿔? The university가 앞에 있으니까 in which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 휘치가 the university니까 만약에 where이 맞으면 I want to study in the university예요. 답이 뭐야? where이 답이에요. 이게 만약에 휘치가 답이면 너가 그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휘치가 맞으면 너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서울대학교가 언제 설립됐는지 몇만 평인지 교직원은 몇 명인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고 외열이 맞으면 너는 공부를 거기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야 이거 해석으로 풀어야 돼 고등학교 거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거니까 자동사가 맞는 거고 외열이 맞는 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자 How many things? 아, 많다, 야. 할게. 'How many things can you remember?' 대시 맞냐? 와시 맞냐? Use. Guess, gasoline. 뭐 그냥 아무거나 씁시다. 자, How many things can you remember? 대시 맞냐? 와시 맞냐? Use gasoline. 그러면 답이 뭐로 보이니? 일단 일감은 틀린 답이 뭐야? 대시 맞는데요? 아 어떻게 너 50%를? 아 제주다 진짜. 넌 준혁이랑 같이 은행 털면 안 돼. 잡힐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준혁아 쟨 빼. 이번 계획에서 쟨 빼고 네 옆에 있는 애, 네 옆에 있는 시커먼 애 같이 가자 쟤랑. 우리 모두 시커먼 애들끼리 모여서 한국은행 한번 털어보자.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답이나 알려줘요. 답이 뭐야 이거? 어떻게 그랬지? 대단하네. 근데 문제 봐봐라. 이 대시 관대실까요? 접대실까요? 관부대실까요? 도현아. 예. 네. 왜 대신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준상아. 셋이서 다 랜덤으로 나가는 거 같지. 너가 준상이냐? 야, 난 놀랬어. 지금 난 무슨 복화술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모양은 얘가 취하는데 어떻게 목소리 많이 이상해졌구나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재하야, 대시 답이야. 무슨 대시야? 얘들아 봐봐 뒤에 완전문이야 불완전문이야 왜 그래? 완전문? 어? 아니 두 단어인데 지금 완전문 불완전문을 구별 못한다는 거야 지금 네가 태형이도 아니고 왜 그래? 아니 무슨 관람석에 앉아서 어이 잘 들렀는데 이러고 있는 태형이도 아니고 왜 그래? 재하야 완전문 불완전문이야 불완전문. 뭐가 없어? 주어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유스가 사용하던데 얘가 주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야, 그럼 얘는 관대시야, 접대시야, 관부대시야? 다 아닌 것 같은데. 아, 뭔 소리야? 야, 주어가 없으면 관대시자. 뭘 하도 못 맞춰지. 어, 태형이 근처에 있으니까 태형이처럼 되는구나. 야, 이거 전염력이 센데. 그, 맞아요. 이게 답이 선포관이라고 생각해야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진 거예요. 근데 선행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행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맛이 맞아요. 원래 이해하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신 앞에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돼요. 근데 왓은 선행사가 없고 봐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문이 왓이 맞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외웠잖아. This is what I 뭐 what I want 이래가지고 뒤에 불완전문 this is 다음에 왓이 나오는 네모가로 치는 건데 얘가 동가로가 쳐져요. 와, 뭐 알았어 승우야 뭐? 뭐, 여기 봐. 아무 말은 해봐. 무조건 말했다고 할 테니까. 하우 매니 띵. 어. 때문에 맞아요. 의문문이라, 원래 평서문 음장 어순이 뭐냐 하는 거야. 어? 뭐야? You can remember very many things. 가르침 보람이 있다.
You can remember very many things. 그럼 뭐 나와야 돼? 대시 맞다니까요. That use gasoline. 휘발유를 사용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너는 기억한다 이거 아니야? 대포터 문법선 동가로고요. use 옆에 주어가 없는 앞에 선행사 있는 얘잖아요 지금. 니네 얘들아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일과했지 않니? 뭐하라고? 음음은 나오면 음음은 나오면 뭐하라고? 일과에 있는 거 이거 18페이지에 번호도 아름다운 18페이지에 있어요. 음음문은 평서문으로 바꾼 후에 문법성을 판단한다. 얘 음음문 돼 있는 거 평서문 쓴 다음에 문법성 판단해야 된다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딱 보니까 에이 맛이 맞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 허를 찌르기 위해서 음음문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여기에 선행사가 있는 거야 얘야 얘. How many things야. 얼마나 위대한 문제냐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얘가 How many things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잖아요. 야 이거 칸막이 좀 제대로 하겠다. 아 좀 큰 종이다 할까. 그 다음에 아 어마어마하게 센 것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뭐라는 거야 혼자서 이렇게 신나서 난리. 너네 마 이 수업에 어마어마한 지금 장점을 누리고 있는 게 거가 되겠습니다. 가자. 뭐로 할까 얘는. He will 꼭 더 자. He will cook the dish on the day. 잘 봐. On the day when I will come here. 그냥 come here. 물어볼 거야. He will cook the dish when I will come here. Come here. 이건 알겠어? 이야, 그렇죠. 그렇게 개무시 받고서 긴장 바짝 해가지고 한번 떨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이때의 답은 뭐가 된다는 거 도현아? 너 개그하니? 야, 너 대단하다 진짜. 개그한다 쟤 진짜. 야, 너 거의 우리 학원에 최적화되고 있구나. 여기는 연기를 가르치는 학원이란 말이야. 영어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야. 연기력 만들어놔요. 얘 품사 뭐야? 도현아 오늘 한번 박살나보자. 웬 여기서 품사 뭐야? 접속사. 이야 대단하다. 얘가 접속사야. 대단하다 너. 야 이 정도면 정말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접속사. 야 대단하다. 이때 뜻이 뭐야? 뭐뭐? 할 때. 그렇지. 야 소 뒷걸음으로 하나 잡았다. 얘는 뭐야 그러면은 도현아? 박살은 오늘의 나의 꿈. 왜는 품사가 품사 뭐야? 전치사. 야 전치사 저건 진짜 1 더하기 1은 뭐니? 김치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하고 있어. 이게 전치사가 왜 나와? 코미디 아니야 코미디. 웬이 전치사가 있다는 새로운 학설이 등장해서 재하야 뭐냐고. 오 관부예요. 관부문 뜻이 뭐야? 뭐뭐 하든. 평생 도현이 너는 이거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야. 너한테 지금 좋은 상황이야. 저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너 큰 자극을 얻고 있단 말이야. 지금 너한테 좋은 상황이야. 내가 유도한 거네. 아 네가 you had it come. 네가 이런 상황을 오게 만들었구나. 아주 훌륭해. 도현이를 끼워라 준혁아. 경찰하고 마주쳐도 분명히 말빨로 이길 것 같아. 가봅시다. 그는 그 음식을 만들 건데 온더데이가 이게 지금 다 똑같은데 온더데이만 차이가 나잖아. 온더데이의 더데이가 뭐야? 선행사. 시간명사.
선행사 맞아요. 시간 명사예요. 그럼 왼부터 문법선이 뭐까지? 동가로예요. 이렇게 동가로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오는 그날에 그는 그 요리를 만들 거란 말이야. 얘가 윌컴이 맞아요. 밑에 거는 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왼부터 문법선이 뭐야 도현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눈치챈 거야. 시조부에 시조부. 얘는 답이 뭐야 그래서? 아 왜 윌컴 그러지? 정말 웃겼을 텐데. 답이 뭐야 그래서 도현아? 컴. 아씨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구는 그래도 둥글다 이거지. 알았어. 얘는 현재가 나와야 돼요. 얘하고 얘가 시동이라고 하는 애 아니야. 시조부 현재는 했잖아. 시간 조건 부사절 현재가 부사절일 때예요. 시조 부사절. 얘는 형용사절이라 안 돼요. 미래 시니까 미래 나와야죠. 여기는 윌쿡하고 이 윌컴이 시동인 것처럼 얘도 이게 시동이란 말이에요. 미래하고 현재가. 하나 더.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s. 얘는 답이 뭐야? 준상아. 준상아. 누가 누구한테 알려줘. 그게 가능한 일이야. 친구를 나라 그러고 나만 바보 될 수 없다. 윌컴이요. 윌컴. 왜? 왼부터 문법은 뭐야? 내가 그러니까 시조부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그쵸?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윌컴이 맞아요. 이게 키포인트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려는 거냐면 얘는 품사가 뭐야? 관계부사? 접속사? 전치사. 1 더하기 1은 김치. 어우 이런 애들을 데리고 내가 1, 어우 진짜 힘들게. 이거는 의문사예요. 의문사. 그래서 얘는 우리를 의주동이라고 하잖아요. 의문사 주어동사에서 의주동이라고 하잖아요. 니네가 지금 뭐 한 거냐면 when이 관계부사로 쓰이는 경우와 when이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와 when이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를 지금 본 거란 말이야. 동가로가 되고 꺽쇠가 되고 네모가로가 되는 걸 본 거라고.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이라고요. 시조부까지 다 걸려 있고요. 어마어마한 거 지금 니네 되게 센 거 한 거 지금. 이거 구별할 수 있는 몇 명 안 돼. 진짜 얘들아 너 나중에 이 상황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핸드아웃을 들어가야 됩니다. 드디어는 무슨. 예 갑시다. 이 핸드아웃 다 끝내지 못하겠지만 요거가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숙제를 내줄 수가 있어요. 저 14가 종합문제 프로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를 하면 이제 이 책은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이 핸드아웃의 제목이 써 있어요. 이 핸드아웃의 제목은 접속대명사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접속대명사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 붙일까? 예, 이왕 붙이는 거 324에다 붙입니다. 부표 관련이다. 야 복잡해지는 거야. 가보자. We have four rivers, two of which them are long. 이거 다 못 끝낼 거야 아마 오늘. 우리는 해석해봐라 재하야. 우리는 네 개의 강. 오 이거 해석이 되는구나. 네 개의 강들. 그래 그래 맞았어. 이건 뭘까요? 먹어? 뭐라고? 네? 어, 우린 네 개의 강들을 먹는다야 뭐야? 갖고 있다. 그렇죠. 우린 네 개의 강들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 네 개의 강이 흐르나 봐요. 우리 도시에. 그렇죠. 그렇죠. 다 할 줄 알면서 그래. 그 중 두 개는 길다예요. 답이 뭐야, 재하야? 식은땀 흘리지 말고. 야, 옆에 도현이를 봐봐라. 저런 애도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다 살아. 뭐?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왜 가운데 거 하지 그래? 어 슬래시가 맞아. 그래 답이 슬래시였어. 오 저 코미디언이 태용이 아, 웃으면서 보면서 야 바보들 이러고 있잖아. 태용이 답이 뭐야? 어 이 바보들 하는 거니까 웃기지. 어 한심하고. 답이 뭐야? 이 슬래시는 아니야. 뭐야 태용아? 뱀? 정말? 어? 소연아 뭐야? 뱀? 봐봐 얘들아. We have four rivers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답이 뭐야 준혁아? 넌 살려 뭐? 넌 살리고 싶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랬더만 자살을 하고 저게 확 그냥 진짜 농담. 아 농담. 답이 뭐야 그래서? 뱀이야 이놈아. 아이고 저 아유 저 진짜 저 으 농담입니다. 답은 뭐라고 재하야? 아 미치고 화내. 뭐 이런 인간이다. 이게 학원 원장 이런 인간이 저런 애들이 그냥 맛이 가가지고 맨날 살이 쪽쪽 빠지는 거 안 보이나. 저 왜 애들을 괴롭혀가지고. 답이 뭐야 승우야? 남아. 넌 남아야 돼. 휘치가 답입니다. 강에는 댐이 있으니까. 아 강에는 댐이 있으니까 그 댐은 DAM 아니냐? 야 대단하다 진짜. 개그리한데 아무도 못 웃어.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강에는 댐이 있으니까. 야 대단하다 진짜. 봐봐 얘들아 앞에 봐. 장난 그만하고. I know a girl she who is tall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이 뭐야 승우야? 후요. 이게 왜 후야?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I know a girl이라는 절과 who is tall이라고 하는 절을 대명사는 연결 못 시켜요. 관계 대명사가 연결시켜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뭐 했냐면 네 개의 강도를 갖고 있다는 삼형식 절과 그것들 중에 두 개는 길다라는 절이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걸 지금 니네가 답이 대미니 휘치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답이 쉬가마니 후가마니 지금 그러고 있잖아 니네가 지금. 후가마치 어떻게 쉬가마니 댐이 어떻게 얘를 연결시키는 이 앞에 있는 저가 뒤에 있는 저를 이렇게 돼 있는 휘치 오브 투 오브 휘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나중에 77이라는 책 보면 나옵니다. 이때 이런 휘치를 뭐라고 부르냐. 내가 접속 대명사란 말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문법용어를 만들어내고 있어. 어쩔 수 없어. 따로 부를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접속 대명사라고 내가 부릅니다. 에, 나중에 너도 저런 말을 하게 되면서 학교 선생님하고 싸우는 때가 올 겁니다. 접속 대명사라고 있잖아요. 이건 없어요. 예, 원래 접속 대명사가 맞다라는 말을 대학교 때 교수님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관계 대명사 틀린 말이에요. 접속 대명사가 맞는 말인데 왜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언어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 왜 안 바뀌나 몰라. 어쨌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애란 말이야. 봐봐. 그럼 휘치라는 말의 선행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관계 대명사 절이니까. 휘치의 선형사는 뭐니, 태용아? 우와! 이야! 막판에 한번 하고 가는구나, 이야! 맞아. Four rivers야. 그러니까, 해석이 뭐냐. 우리는 네 개의 강들이 있는데, 우리 도시에는. 그 네 개의 강들 중에 두 개는 길다예요.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야, 너. 이 세 문장 되게 중요해. 분사구문 나온대잖아. 부표도 나온대잖아. 관계대명사하고 합쳐서. 이 책, 이 내용이, 가자. We have four rivers, two of which then being long. 어허. 여기는 아인데. 여기는 being이네. 그런 다음에 뭐라는 거야? 준상아? 앞에 거 뒤에 거? 아유 나도 저걸 낙으로 삼고 사는 애들 왜 그렇게 그래. 저렇게 해가지고 친구를 같이 한번 무너지자 뭐 이런 애를. 어? 준상아 뭐 앞에 거 뒤에 거? 그 뒤에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니까 다 맞네요. 희한하네. 자 집에 가서 전화 올 것 같은데. 도현아 너 집에 가서 또 일러라. 또 그대로 전화 오면 큰일 난다 너. 어머니가 화나셔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랬어요. 어, 이쁘니까 그렇지. 이쁘니까. 자 얘는 절이고요. 얘는 구야 절이야? 주어 동사가 없잖아 얘들아. 어 그러네요. 구예요 구. 무슨 구야? 분사. 어 그 맞아요. 분사 구문이란 말이야 지금. 그 얘가 지금 이렇게 동가로가 되는데
근데 왜 이런 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ing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뭡니까? 주차겠지 주차 주어 차이 생략을 못한 거 아니야. 뭘 눈치 보고 있어 저 아가씨. 저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이 주어가 여기 있는 이 주어와 주차잖아요. 주차가 뭐예요? 자동차 얘기예요? 주어 차이라고요. 우리는 네 개의 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두 개는 길면서 이렇게 돼요. 휘치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휘치는 뭐 하는 애야? 얘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애예요. 얘는 절 플러스 절을 연결하는 애인데 얘는 지금 절 플러스 9인 상황이잖아 지금. 얘가 얘는 절 플러스 절인데 절 플러스 9인 상황이니까 여기에 접속사가 나올 필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관계사나 접속사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우린 네 개의 강들인데 그것들 중에 두 개는 길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긴 채로. 이게 동사가 돼서 절이 되면 절과 절 연결하는 게 필요한데 얘가 현재 분사가 돼 있으니까 절과 절 연결하는 상황이 아니고 절하고 구니까 됨이 맞겠구나. 휘치가 필요 없구나.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밑에 가봐. We have four rivers and two of which them are being long. 누가 마지막에 창피를 당하고 끝낼 것인가? 자, 우리의 오프 준혁이 이거 두 개나 있네 문제가. 앞에 거 답이 뭐야? 앞에 거. 야, 태용아 앞에 거 뒤에 거. 왜 뒤에 거야? 뒤에 거 맞아. 왜 뒤에 거야? 아, 이해했다. 어? 누구야? 어? 뭐? 이게. 어. 데미 맞고 일단은.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엔드가 접속사잖아요. 아, 예, 나왔어요, 나왔어요. 절 플러스 절. 예, 여기가 절이고, 얘가 접속사란 말이야. 여기 뒤에가 절이 나와야 돼서, 아, 그거는 답이 아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 왜 데미냐고. 아, 그게, 그 외경나면은, 위치를 또 고르면은, 접속사가 두 개. 이야! 정답이야, 정답. 100% 정답. 얘가 하는 일이 절과 절 연결시키는데,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는 애가 있다니까, 접속사가. 접속사가 지금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어요. 얘가 필요가 없다니까, 불필요해, 불필요. 얘 없어도, 버젓이 그냥 주어동사 나오면 된단 말이야. 얘도 불필요해, 불필요. 왜요? 얘가 절과 절을 연결해야 되는데, 예, 구가 돼 있으니까, 예, 얘가 필요 없이, 절과 구를 분석문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댐이 되면 되고, 얘는, 댐이 돼야 되는 이유가, 주어동사가 아닌 절과, 그리고 접속사가 나왔단 말이야. 절과 절을 연결할 충분한 이유가 끝났단 말이야. 얘가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얘는 이게 나와야 돼. 절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센 거 한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여러 번, 너 내가 이거 수업하면서 내가 330차 하면서 올해 여름쯤에 맨날 하면서 뭐라 그러겠어 내가. 야, 14강의 마지막 핸드와 봐. 우리는 4개의 강이 있는데 그거잖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330차에 이거 되게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죠. 이겁니다. She waited for a bus and she listened to music. 이렇게 네요. 그 여자는 버스를 기다렸는데 그리고 그 여자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별거 없네요. 근데 얘를 뒤에 부분을 뭐로 만들라는 거야? 뭐로 만든 거야 지금? 분사구문 만든 거 아니야. and 찌꺾고 따라와. she 찌꺾고 왜요? 얘와 같으니까. 얘하고 얘와 같으니까 she 찌꺾고 listened하고 뭐하고 연결해? waited하고 연결해서 시, 동. 그럼 찌꺾고 뭐 쓰는 거야? listening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그 여자는 버스를 기다렸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분사구문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시동이니까 단순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근데요, 얘가 2번하고 똑같아요. 2번이 뭐죠? 예요. 우린 네 개의 강이 있는데 분사구문이란 말이에요. 뭐 사라져 있니? 없니 지금 여기. 접속사가 필요 없다고요. 왜요? 여기 end가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 엔드 쓰면 어떻게 해? 불필요라고요. 그 여자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얘 필요 없이 뭐야? We listening to music만 나오면 된단 말이야. 얘는 절이고 얘도 절인데 이 절과 이 절을 접속사 and가 연결시켜 주잖아요. 근데 뒤에가 밑에 있는 문장은 절과 뭐야? 구란 말이야. 구. 얘는 절이고 얘는 얘도 절이고 얘도 절인데 얘는 구잖아요. 구. 절하고 구를 왜 접속사가 연결시켜야 되냐? 얘 필요가 없다고. 불필요하다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하고 뻔한 거. 국어에서 분사구문할 때 다 했던 거 왜 하시죠? 2번으로 가보세요. 다시 2번으로 가. 야, 집중해서 봐.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네 개의 강들이 있는데 어? 구네? 접속사가 필요 없다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애가 필요 없다고요. 절과 절 연결하는 애가 필요가 없어요. 절이나 절이 부가 됐기 때문에. 엄청 센 핸드아웃이야 지금. 얘들아 집중해. 초집중. She waited for a bus. 그 여자는 버스를 기다렸다. She listened to music. 이거 틀려요. 이거 왜 틀린 거냐 태영아? 이 문장 왜 틀려? 뭐가 없어? 엔드가 없어. 엔드가. 야, 절과 절이 접속사도 없이 연결될 수는 없어. 이거 틀린 거예요. 밑에 가보자. She waited for a bus and listened to music.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왜 틀린 거야, 재하야? 절이랑 뒤에 뭐야? 구라서요. 이거는 예, 이거는 가능합니다. And listen to music은 가능합니다. She waited for a bus and listened to music은 가능해요. 얘는 뭐야? 동사인데요. 일부이죠. 얘는 왜 절과 절이라는데 이거 이렇게 돼야 되나? 이 부분이 절이 돼야 되는데 뭐가 없어? 주어가 없는데요? 이건 괜찮아요. 왜? 여기 she가 동일주어 생략으로 지금 해야 돼. 이거 나중에 330일 때는 쓸 공간이 없어요. 생략돼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I went there and met her. TV 봐. I went there. 나 거기 갔었다. And met her. 그 여자 만났다. 된단 말이에요. I went there and I met her. 이렇게 안 써도 된다. I 안 써도 된다고. I went there and met her. 이렇게 간단 말이야. She waited for a bus and listened to music.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She가 생략돼도 된단 말이야. And 다음에 동일주어는 생략돼요. 앞에 있는 주어하고 똑같은 거 생략된다고요. 동일주어. 필기에. 예, 저 밑에 있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결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센 것 좀 했네요. 밑에 있는 것까지 하면 다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원아웃 알트 원아웃 세 페이지가 뭐야? 많이 해야 될걸요? 날트를 먼저 자 336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요. 유튜브로 예, 복습사만 보시고요. 지금 영작 없고요. 듣기 하는 거죠? 듣기. 화요일 날이 듣기냐? 아니네. 영작 해야 된. 아, 목요일 날 영작이 있구나. 여기 있구나, 목요일 날. 하시고요. T가 14가지 뭐. 다섯 개 볼 테니까, 예. 저기에 있는 핸드아웃 꼼꼼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얘네가 숙제가 되게 간단하다. 요거 끝나면 이제 많아지니까 지금은 일단 특강 때문에 숙제를 많이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3가 가지고 오셔야 됩니까? 미리 하셔야 됩니다.
자, 얘들아 그거 좀 써라. 여기 그거 안 썼다. 한 칼럼 써. 야, 이거는 어이씨. 예, 한 칼럼 풀고 채점 이렇게 쓰시고요.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시간 많이 썼어요, 니네. 우리가 장장 기말고사 끝나고 절과절 핸드아웃을 한 상태에서 요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한 달을 이걸 쓴 거야, 지금 니네가. 한 달을 지금 이걸 쓴 거라고요. 14과를. 이게 이렇게 한 달 쓰는 과가요, 별로 없어요. 1과 다음에 14과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핸드아웃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문제 풀면서 자기가 고민을 해보고 질문을 꼭 표시해 놓고 하세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